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천재방 8-2단원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문법 요소는 문법적 의미를 실현하는 데 사용되는 표현을 말하는데,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은 높임 표현, 그리고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피동 표현은 능동 표현이랑도 연결되고 또 주동 표현, 사동 표현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교과서에 피동 표현만 제시되어 있다고 피동 표현만 공부하시지 말고 사동 표현도 꼭 공부하고 넘어가야 돼요. 교과서에 피동 표현만 나왔다고 시험 문제에 사동 표현은 절대 출제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사동사, 피동사를 고르는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동 표현의 개념, 그리고 사동 접미사도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에는 시간 표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다루고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끝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 표현인 동작상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동작상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진행사, ing라 그러죠. 그리고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것인 드러내는 것인 완료상, 이건 have pp겠네요. 이 동작상에 대한 개념도 학습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면 높임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이 네모가 다 채워져 있는 거 말고 빈칸이 뚫려 있는 걸 통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높임 표현은 세 가지로 나뉘죠.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개체 높임법. 여기는 상대 높임법이 들어가야 돼요. 높임의 대상은 듣는이고 문장의 종결 표현을 다르게 사용하죠. 그리고 종결 표현은 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계시다, 주무시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주체와 관련된 건 당연히 주체 높임법이죠. 문장의 주어 그리고 서술의 주체를 높이며 서술어의 선어말 어미 의, 시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주체 높임법의 실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격조사 깨서도 사용하죠.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은 직접 높임이고,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대상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간접 높임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객체 높임법이겠네요. 서술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하는 대상을 높입니다. 객체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어가 아니죠. 부사어도 포함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등의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조사 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간 표현은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있는데,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이른 시제고, 현재 시제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하는 시제죠. 미래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인 시제입니다. 이 시제의 실현 방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채워보세요. 그다음 피동 표현은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것이고,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에요. 파생적 피동은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를 붙이거나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는 거고, 통사적 피동은 동사에 뭐뭐 아지다, 뭐뭐 어지다, 그리고 뭐뭐 게 되다를 결합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피동접미사가 이히리기라고 했는데, 사동접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예요. 따라서 이히리기가 사용된 단어라고 해서 모두 피동사인 게 아닌 거죠. 사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실현은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되며, 능동문의 서술어인 능동사는 피동사가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인용 표현 볼게요. 인용 표현은 너무 쉬워요. 근데 쉬운데도 불구하고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문제,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물론 위에 나온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도 출제되지만 인용 표현은 그 중요성과 난이도에 비해서 많이 출제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직접 인용이라고 하죠.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로 인용할 부분을 묶어서 그대로 옮긴 뒤 조사라고를 붙여서 실현합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 옮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적절하게 요약하여 정리한 다음 조사고를 붙입니다. 지금까지 문법 요소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